전자신청 신청지 보도록 하죠. 신청은 이제 전자신청지가 원칙이 되다 보니까 전자신청하게 돼 있는데, 이제 전자신청은 입만 가능할 뿐이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전자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정보가 문제가 잘 나오는데, 신청정보에 기재할 사항은 뭔가 또 작성 어떻게 하는가, 이쪽에서 문제가 작년에도 한 번 출제했습니다. 등기 신청정보의 경우는 작성할 때 원칙이 한 건당 1 신청정보가 원칙이 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여러 건의 등기를 한 건으로 묶어 신청하는 것을 일괄 신청이라고 부르는데, 일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 충족이 돼야 돼요. 일단 등기소가 일단 같아야 될 것이고, 등기 원인도 같아야 하며, 목적도 같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안 나와 있지만 당사자까지 동일해야지만 일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 요건이에요. 그래서 요건 충족하면 여러 건을 한 건 묶어 신청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사례가 토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5번, 6번 토지를 갑이 두 필지 소유자가 을에게 매매기업을 통해 팔은 경우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건수가 몇 건이냐요. 토지가 두 개라는 얘기는 등기 건수도 두 건이 되겠죠. 5번도 한 건 넘겨줘야 되고 6번 한 건을 넘기는 것이 여기 등기입니다. 한 건 한 건 두 건의 등기인데, 원칙은 건당 하나씩이라는 얘기는 신청정보도 따로따로 두 장을 내야 돼요. 건당 하나씩이니까. 요거를 묶어서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요게 일괄 신청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요거 충족하면 돼요. 등기소는 같아요? 네, 같고, 등기 원인은 둘 다 매매랑 원인이 똑같고, 목적은 소유권 이전 목적, 당사자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이 권리자 똑같기 때문에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근데 이걸 내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 밑에 박스가 나오는데, 문제는 박스의 경우는 보니까 A번에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 소유자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답니다. 그럼 소유자 다르다는 얘기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때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기 때문에, 원칙은 사람에 따라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의 경우는 같은 채권 담보하더라, 땅이 두 필지가 있는데 5번 땅, 6번 땅 소유자 A, B가 있게 됩니다. 근데 B가 C에게 돈을 1억을 빌려와요. 1억을 빌렸는데 5번 땅의 시가가 7천만원, 6번 땅의 시가가 8천만원일 경우는 1억 빌려주면서 채무자 B 땅만 잡았다가는 담보가치가 안 나오니까, B가 아버지 A조차 아버지 담보가 제공받는데 담보가 좀 부족하니까 담보를 제공해달라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돈은 누가 빌리고? 아들이 빌리고, 아버지가 담보 제공해주겠네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불렀어요? 물상 보증인. 그럴 경우에 5번 땅의 경우는 등기 신청할 때 A와 C 둘이서 저당권 등기 신청할 것이고, 물상 보증인과 저당권자가. 6번 땅의 경우는 채무자 B하고 C가 설정하게 됩니다. 그럼 5번 땅의 신청에는 A, C, 6번 땅의 경우는 B, C. 서로 사람은 다르지만 동일한 채권인가요? 네, 이때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길을 터놔서 얘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당사자 다른 케이스 이해하시라 그랬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B, C, D번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말소, 경락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경락인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 등의 말소란 말 나오는데, 요 경매입니다. 요 집에 대해서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고, 을구 1순위에 저당권 등기가 있고, 2순위에 전세권 등기가 있더라. 경매를 저당권자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법원의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에 법원에서 경매를 하겠다고 개시 떨어지는 순간 등기소에 촉탁이 들어옵니다. 촉탁을 통해서 2순위로 경매 개시 등기가 결정이 될 것이고,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면서 경락인이 결정이 되고, 경락인이 대금 완납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이게 모양새예요. 그럼 완납하고 다 끝났을 경우 이 사례 등기 꺼서 몇 건이냐가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 줄 등기의 경우는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건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매 끝났으니까 이 경매 개시 등기도 말소 등기 한 건, 저당권은 경매로 살았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얘도 말소 등기 한 건이고, 전세권도 소멸했기 때문에 말소 등기 한 건에 총 4건의 등기예요.
하나, 둘, 셋, 네 건의 등기를 일괄로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는 것이 여기에 모양새입니다. 일괄로 들어왔더니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건 어떤 목적이고 소유권 이전 목적, 여기는 말소 목적이죠. 말소 목적, 이전 목적, 목적은 다르지만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 해서 이게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럼 A번은 뭐가 다른 거예요? 예외 규정이고 당사자가 다른 거. B번, C번, D번 목적은 다르지만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서 출제한 것이 있으니까 그 밑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내가 틀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일로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이쪽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신청정보 필요적 기록상에서 무엇을 적을 것이냐 쭉 달고 들어오는데 먼저 부동산 표시를 적게 됩니다. 토지에 관한 사항은 네 가지예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기재하게 되고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적게 되어 있으며 부속 건물이 있을 경우에 부속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하고 하나의 필지나 또는 수필지상에 건물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건물 번호 기재하게 되는데 건물 번호 적으라는 얘기는 한옥집 이하시라고 했어요. 한옥집 같은 경우가 하나의 대지하는 건물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번호를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에 관한 사항에서 먼저 신청에는 자율인의 경우는 성명, 주소, 등기권리자 주민번호 적게 되어 있고 법인의 경우도 그 명칭, 사무소, 권리자의 부동산 등기등록번호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는 그 명칭, 사무소, 등기권리자의 부동산 등기등록번호 적을 것이며 법인 아닌 사단등기신청 누가 하시라고 배웠어요? 대표자와 관리인이니까 대표자와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도 기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리가 신청할 때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적어라. 여기까지 설명드린 다음에 갈게요. 자, 당사자는 어디 기재하시라고 배웠고 당사자 기재하는 곳은 앞면이고 대리인은 뒤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거 응용하는 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건물을 사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앞면에, 대표자와 관리인은 뒷면에, 법인이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법인 명칭은 앞면에, 대표자는 뒷면에 가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채권자가 대위 신청을 하게 되면 집 산 사람은 누가 집을 산 거예요? 채무자가 샀죠? 채무자가 집을 샀는데 등기를 안 하니까 채권자 대신하는 거니까 채무자는 앞면에, 채권자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자, 무자는 다 앞에 오는 것이고 신청인은 다 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누가 어디 기재할지 내용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일 때는 공유 지분을 적게 되어 있고 합의일 때는 합의도 지분을 등기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지분이 있나요? 합의 지분이 있어요? 네, 지분은 있지만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보니까 등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연호를 적어라. 원인 연호를 적게 되어 있지만 보증등기라는 등기는 원인 연호를 적지 않습니다. 원인 예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도 적게 되어 있고 미음번에 등기필 정보를 적게 됩니다. 등기필 정보는 가로 안에 들어오면 참 중요한 말인데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서 두 개만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외우세요. 정보 언제만 낸다고요? 공동 신청할 때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관할 등기소 적게 되어 있으며 신청하는 날짜 기재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기재할 출제 때 부분 이거 물어본 거예요. 신청자 기재할 때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1번 소재 집어 쭉 낸 게 있었는데 작년 문제 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재하시면 쉬워지느냐? 어떤 부동산을 누가 사고 팔았겠죠? 아닌가? 그럼 매매 계약을 또 샀다고 가정해 보자고. 외울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통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에 뭘 적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쭉 나와요. 그냥 일단 사고 팔은 부동산 알아야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은 건물의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적어라. 누구랑 노랑 신청해야 돼요? 갑하고 을 둘이 신청하는데 둘이 가면 좋은데 얘네 신청인들이 자연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법인 아닌 사단일 수도 있고 채권자 대신청할 수도 있고 상황들 바뀌는 거니까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 근데 어떤 원인이 있어요? 매매 그 원인하고 연호를 적어줘라. 어떤 목적이에요? 소유권 이전 목적. 그 갑이 자기 집 하는 거 맞아요?
확인해야겠네요. 내 집이면은 넌 집 살 때 받은 등기별 정보 제공해라요. 여러분 장롱 서랍에 등기별증 있잖아요. 그 집화를 해도 되란 얘기예요. 이 등기 어디다 신청해요? 관할 등기서 적을 것이고 언제 신청했나요? 날짜 적으면 되기 때문에 그 순서 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외울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제가 또 하나 나와 있는데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동 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의사 표시를 명하는 이행 판결이 있는 경우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행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맞고. 두 번째,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 신청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승낙하고 갑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네. 매매 계약 체결하고 사망하게 되면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할 수 있다. 맞고. 세 번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 등기는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맞고요. 유증은 무조건 공동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일괄 신청할 수가 있겠네요. 아까 요거 같은 채권 때문에 소유자 다르더라. 다시 일괄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갑을 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 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얻은 경우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해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 신청할 때에는 을을 대위하여 신청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갑을 병 순차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로, 을에게 병으로 넘어온 경우에 이 병으로 한 등기는 누구랑 누구랑 신청한 등기예요?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로, 을이 병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이 병인 병명의 등기는 을하고 병이 요 신청한 등기입니다. 이제 갔어요? 순차로 넘어올 경우에 그럼 결과적으로 신청인이 두 명이니까 말소도 얘는 둘이 말소라는 거예요. 말소도 신청한다 말소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갑은 등기 신청인이에요? 병명의 등기 신청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직접 말소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을을 대위해서 말소하라는 것이 순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등기 말소는 신청한 자가 말소하는 거예요. 원칙이. 그럼 신청한 자가 말소하다 보니까 병명의 등기 누구랑 누구랑 신청한 등기예요? 순차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병명의 등기는 을하고 병하고 넘긴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웠나? 1순위의 소유권이 갑이 있었고 2순위의 소유권이 을로 넘어오고 3순위 병으로 넘어왔다 순차로. 그럼 이 병명의 등기 누구랑 누구 신청한 등기냐는 얘기예요. 쓰는 게 중요한 게 여기 보세요. 그다 책에 다 있는 거 쓸 필요 없으니까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런 말 뜻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갑을 병 소유권 넘어왔죠. 그 병 앞으로 소유권 넘길 경우에 이 등기 누구랑 누구랑 신청한 거예요? 을이라고 병 둘이 신청한 등기니까 말소도 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신청한 자가 말소해야지. 그럼 갑은 등기 신청인이 아니니까 이걸 말소할 때는 을을 대위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6번에 등기원의 정보란 말 나오는 등기원의 정보의 경우는 등기 신청할 때 법률행위나 법률 규정을 통해 등기하게 되면 그런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법률 규정이 있었는가 확인하기 위한 것이 이제 등기원의 정보인데 등기원인 정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등기원인의 한 예가 매매가 있게 되면 매매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바로 매매 계약서가 됩니다. 매매일 경우는 매매 계약서, 교환일 경우는 교환 계약서, 증여는 증여 계약서 등이 다 등기원인 정보가 되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박스 안에서 다섯 번째 나와 있는 판결 그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판결 받은 경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판결을 받게 되면 이유와 불문은 무조건 판결문이 등기원인 정보로 바뀝니다.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확인 판결을 받던 이행 판결을 받던 형성 판결을 받던 판결 받았던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판결문 자체가 등기원인 정보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판결을 통해 등기할 때 이행 판결 배운 기억 나세요? 이행 판결은 원인이 뭐였었나요? 매매였었죠? 원인은 매매지만
판결 받았어요. 그럼 판결문 자체가 등교원의 정보를 받게 된 거예요. 오케이. 매매, 교환, 증여 따지지 않고 무조건 판결 받았단 말이 나오면 판결문 자체가 등교원인 정보를 꼭 주의하시고, 이 등교원의 정보 대기원 조건은 세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밑에 보니까 적격성에서 부동산 표시의 기재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사항의 기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 등기사항 안에는 원인도 나와야 할 것이고 연호를 같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당사자 표시하고 날인까지 나오더라. 날인이 없으면 서명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 날인을 알게 되면 매도인 매수인 누가 인감 찍을 것?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인감 찍어야 돼요. 매수인 인감 찍어야 돼요. 인감은 둘 다 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매계약서에 인감 찍으라고 강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매매계약은 분류식행이니까 인감죄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 없으면 뭘 찍어요? 우무인 찍잖아요. 이게 인감은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인감증명 찍을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법 법령 배울 때도 거래계약서에는 거래 당사자가 인감증명 찍을 의무는 없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이고, 여기는 이제 옛날에 중요했지만 지금은 덜 중요합니다. 그냥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판결을 기원은 무조건 판결문의 등기원인 정보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중요하게 된 것이 그 밑에 나오는 거민계약서 중요하게 됐는데, 거민계약서의 경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때는 여기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거민받은 거민 계약서를 제출한다거나 또는 거민받은 판결문을 내야 되고, 거민을 안 받은 경우는 등기는 각하당해요. 여기서 이제 구별하실 부분은 거민을 언제 받고 언제 안 받는가 세분하셔야지 문제가 떨어집니다. 거민 언제 받으래요? 지금 써놓기를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죠. 이때 계약이 어떤 계약이냐가 문제인데, 이때 계약은 모든 계약 다입니다. 모든 계약 다 털어서 거민받게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게 할 때 거민받으라가 여기 원칙이에요. 그럼 반을 갈라서 계약이 아니면 거민받을 필요 없겠네요. 계약일 때 거민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소유권 이전등기 아니면 거민받을 필요 없다가 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먼저 꼬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럼 경매는 계약인가요? 아니죠. 공매도 계약 아니고, 상속도 법률 규정이고, 시효 취득도 법률 규정이고, 수용 있는 경우도 법률 규정이며, 그 뒤에 있어야 다 쓰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다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계약이 아닌 단독행위가 될 것이며, 유증도 단독행위,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 당사자의 경우도 거인받을 필요가 없고,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도 거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 마친 경우도 거인받으로 인정해주는데, 거래신고한다는 얘기는 이건 매매만 대상입니다. 그 법령 배울 당시에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들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거래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거민이 면제해주기 때문에 거인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풀려나가고요.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때에도 거인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 필요 없는 이유는 이게 왜 필요 없는 거예요? 계약이 아니길 풀고 들어오셔서 말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또 어떤 등기 할 때 거인받으래요?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그럼 소유권 이전등기 아니면 거인받지 않으니까, 그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하는 경우 거인받을 필요 없다.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할 때도 거인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지상권 설정하더라, 전세권 등기하더라, 전당권 등기하더라, 다 안 받는 거예요. 뭐가 아니니까. 이전등기가 아니니까. 매매라고 자꾸 외치지 마시고, 모든 계약이란 얘기예요. 요거가 풀고 들어올 부분이며, 가등기 때 거민 안 받았네요. 언제 거인받을까? 본등기도 받아야겠죠. 여기 차이점이고. 하나 주의할 것이, 판결문은 계약인가요? 아니죠. 판결문도 거민 받아야 돼요. 주의할 부분이에요. 판결도 거민 안 받게 되면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래도 모든 계약하고 판결문이라만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거민권자가 누구입니까 문제인데, 거민권자는 해당 시장 군소구청장의 거민권자가 될 것이고, 읍면 동당 위임은 가능합니다. 원칙은 시군구가 될 것이며, 거민 신청은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더라요. 누구나 다시 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도 가능하고
중개업자 가능하고 법무사, 변호사, 사무원 다 가능합니다. 검인 신청할 때 그럼 언제까지 신청하느냐 시기는 등기 전까지면은 다 가능해요. 전까지만 검인 받으면 되고 며칠 내 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검인이 들어오게 되면 검인 여부에 대해서 심사할 당시에는 형식적 심사를 통해서 검인 여부 결정하는 거지 실제로 심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서에 들어올 사항이 있나만 따져보는 것뿐인 거지 심사 실질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참고만 하실 부분이고 여기서 공부할 것은 검인을 받는지 안 받는지 가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 한 줄은 검인 언제 받으래요? 모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검인 받는데 여기까지 자꾸 들어가야지만 밥과 먹을 가려낼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이 틀이 되는 건 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검인계약서에 관한 설명이고 이제 문제 풀어보게 되면은 등기원인증서 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에 있는 판결서의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맞았나요? 틀렸죠? 검인 받아야 되는 판결도 1번 틀린 말이고 이번의 경우는 무허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맞는 말은 2번이네요. 위에 박스 보니까 무허 건물 거래시던 또 미등기 건물 매매계약서에는 검인 다 받게 돼 있어요. 당장 등기 안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내용만 담겨 있으면 검인 받아라 강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할 때 분양계약서 가지고 분양권 전매하러 갈 경우 등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분양권 전매할 때도 이 분양권 승계계약서 검인 받아가야지만 분양권 승계해줍니다. 분양계약서 검인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의 경우 신탁해지 약정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틀렸는데 신탁해지 약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금 문제에서 민법 배울 때 해제 배웠어요? 해제 또는 해지 같은 말 의미로 이해하시고 같은 계약을 깬다는 의미에서 단계적 계약은 해제 계속적인 계약은 해지라고 말씀하는데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여기서는 해제라는 게 있고 계약 해제가 있고 계약 해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약정 해제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럼 해제란 거는 얘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 민법 공부할 때 배웠죠? 그럼 약정 해제는 계약이에요. 달라요 서로. 일방이어서 앞에 나 계약할래 해제할래 또 해제할래 이게 해제권 해제권에서 이거는 단독행위가 될 텐데 이제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에 당사자 일방이 그럽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우리 계약 해제할래 청약하니까 그래 해제하자 이게 뭐라고 해요. 약정해제 계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약정이란 말 붙어있다는 얘기는 둘이 약속한 거니까 기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약정해제는 기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신탁해지 약정 기약이에요? 아니 그 신탁해지 약정 기약이에요? 또 이전 등기한대요? 그럼 검인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모든 기약 검인 다 받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검인 대상이 되는 것이 안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 이거를 가지고 응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어떤 기약일 때 모든 계약을 통해서 이전 등기할 때 검인 받으라 하죠? 네. 그럼 이런 지문 나온 경우 얘가 계약인지 알고 들어 적용시키면 딱 떨어져요. 그래서 신탁해지 약정도 약정해지란 말은 뭐다? 약정해지, 약정해지 다 계약으로 보는 겁니다. 계약. 그래서 검인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 시 그 등기원인 증서인 매매계약 해제 증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여긴 틀렸네. 매매계약 해제 증서. 매매계약 해제를 통해서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할 때 검인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검인 받을 필요 없다 될 것이고 5번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동일 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인을 받아야 한다. 틀린 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만 대상이 허가 대상인 것은 근데 허가받을 당시에 토지와 건물 일괄 거래할 때 허가 내용 안에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건물은 허가 대상 부동산은 아니라 할지라도 허가받으면 인정해줘요. 그럼 검인 또 받을 필요는 없다 해서 빼주는 겁니다. 다시 건물은 허가 대상 부동산은
아닌데 토지 건물 일괄 거래를 할 때 그때 허가받은 내용 안에 건물이 포함돼 있을 때에는 건물은 거인받을 필요 없다라고 빼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틀린 말이 되어서 맞는 말은 2번밖에 없던 게 기출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거인 맞습니까? 막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살짝 비틀어서 문제를 내야 다. 그러니까 응용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응용을 능력을 키워요. 자꾸 이해 알고 있느냐 문제 나오다 보니까 많이 듣고 많이 보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공부 몇 개월 하셨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한 두 달째 돼 가는 것 같은데. 예? 예. 예, 원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놀러 오신 거 생각하세요. 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예, 이게 한 서너 번 들어야지 그때 가서 알아요. 책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등기필 정보입니다.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등기 권리자로서 집을 사서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소가 주는 것이 등기필 정보인데, 그 장롱, 여러분 장롱 서랍에 등기필 정보 있지 않나요? 갖고 있다가 본인이 그 집을 팔게 되면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그 정보 누가 제공하느냐, 등기 의무자가 내도록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언제 내시는지 제가 외우라고 했어요. 등기 신청 정보 배울 때. 신청 정보 배울 때 외우시라고. 당장 외우시라고. 등기별 정보는 공동 신청할 때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래서 그거 두 개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외웠어요? 외울 거 외워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보게 되면 등기필 정보의 경우는 교재 보니까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란 말이 나오고 멸실한 경우 나오는데 제출을 요하지 않는 거 위주로 봐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근데 제출을 요하지 않는 박스가 쭉 들어와 있는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고요.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등기 신청할 경우에 등기 의무자가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이자가 진짜 의무자 확인할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집을 팔게 되면 여러분 집 팔았나 확인을 위해서 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내는데 이건 언제만 내래요? 아까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을 한다. 이 두 개로 한정한다.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두 개만 내라는 얘기는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낼 필요가 없다가 되겠죠. 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공동이 아니면 낼 필요 없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 아니면 낼 필요 없다. 그럼 이제 찾아가게 되면 공동신청 아닌 것들 요거부터 봐야지.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공동신청할 등기가 아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촉탁을 통해 등기하는 경우도 단독 신청할 등기 아니죠. 공동이 아니죠. 다 제출할 필요 없다고 되는 겁니다. 단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신청할 등기고 상속 단독 신청할 등기고 원칙은 수용도 단독 신청할 등기이며 멸실 등기 단독 신청할 등기고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다 단독 신청할 등기이며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 다 단독 신청할 등기예요. 다 단독을 제출할 필요 없다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단독 공동은 알게 돼요. 또 계속 배우니까. 촉탁이란 것은 아까 배울 때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공매도 촉탁, 관공서 수용한 경우도 촉탁 다 면제입니다. 제출할 필요 없어요. 우리 뽑아내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행 판결 받은 경우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있었지만 또 반대말이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럼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제출할 필요 없다고 되는 거예요. 언제만 내라 그랬으니까 요거만 내니까 이해 갔어요? 아까 우리 별 유증은 단독 공동 공동 유증은 정보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거예요. 상속인 등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기더라. 바로 넘길 때도 원인은 매매니까 공동인데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동 단독 그 구별만 하시면 돼요. 공동일 경우는 내라 말아라. 내라. 단독은 낼 필요 없다. 반대로 역으로 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박스에서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서 나온 것이 상속 등기 찾았어요. 단독인가요? 네, 그럼 제출을 할 필요 없다. 하지만 오른쪽 칸에 상속 인등기나 유증은 둘 다 공동입니다. 이건 내야 돼요. 그 다음에 판결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가는 경우는 낼 필요 없고
성소하는 의무자는 내야 되니까 그러면 오른쪽 내는 경우 위는 모름이 하는 거고 위에 거 위에 거 내는 거에 오른 위에 거 상속인하고 유증은 이거 내는 거 공동 그 밑에 가는 성소하는 의무자잖아요. 이거 내란 얘기예요. 공동은 이 두 개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상속이랑 헷갈리니까 넣은 거고 상속은 단독이잖아요. 상속인은 공동 유증도 공동 헷갈릴까봐 나누는 것뿐이에요. 공동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상속이랑 비교가 되는 것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고 단독 시정할 등기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 전부 다 단독 시정할 등기니까 제출할 필요 없다가 되고요. 촉탁 관공서가 권리자로 등기를 촉탁을 하던 의무자로 촉탁을 하던 전부 다 면제가 되고 네, 경매나 공인 무조건 촉탁입니다. 수용은 원칙이 단독 시정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관공서가 수용하게 되면 촉탁일 때도 무조건 면제예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외우는 거예요. 내는 경우 언제 내라 공동하고 또 하나 승소하는 게 의무자만 낸다. 이게 아니면 내지 안에 풀고 들어가면 아 요건 안 된다 이렇게 잡아내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게 맥이에요. 두 개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보 잃어버린 경우 본인 확인 방법이 세 개가 따라 나오는데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면 가름하는 조치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등기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한다거나 그의 법정 내려 등기소에 출석을 통해서 본인 여부 확인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출석 두 번째는 위임을 통해서 위임받은 변호사나 또는 법무사가 그자가 의무자가 확실하다고 확인서만 써주는 경우도 이때도 가능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청서나 위임장에 공증받아서 공증받은 부본을 제출하게 되면 이때 가름해줘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가름하는 것이 방법이고 이 세 개 외에는 가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는 내게 되면 대부분 다 여길 걸어요. 문제를 내고 안 내고 가를 줄 아느냐 이제 문제 보게 되면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의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 정보의 제공으로 등기필증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이제는 뭘 주나요? 등기필 정보를 주니까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옛날 등기필증에 대신할 수 있다. 맞고 똑같은 거니까. 두 번째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 정보를 요하지 않는다. 유증은 단독 공동? 공동 정보 내야 돼요? 그럼 2번 틀린 말이고 세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 정보를 요하지 않는다. 소유권 보존 상속도 전부 다 단독 신청 제출할 필요 없고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 정보를 요하지 않는다. 누구는 내야 돼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내니까 권리자 낼 필요 없겠죠. 맞는 말이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건 내야 돼요 그럼? 네,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해서 맞는 말이 되어서 내는 건 이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언제만 내래요? 공동 승소한 등기 의무자 외우고서 아닌 걸 풀고 들어가시면 쭉 풀려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인감 증명서. 인감의 경우는 밑에 보니까 이제 용도랑 그 다음에 유효기한 나오는데 먼저 유효기한부터 볼게요. 인감의 유효기한은 발행일로부터 몇 개월째를 쓰느냐 3개월 이내를 요합니다. 인감은 3개월 내 걸 요하고 인감도 의무자가 내는 것이 방법이며 그 다음에 진정서 보장인데 인감은 전자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는 없어요. 서면 방문 등기일 때만 인감을 내게 되고 전자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도장 찍는 일이 없으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인감은 유효기한이 몇 개월이래요? 3개월 내 걸 요구하는데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 말일이 공휴일의 경우는 하루 연장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건 똑같은 개념이 공과금 납부할 때 납부 말일이 휴일일 경우는 다음날 하루 연장해 주듯이 그 뜻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용도가 따라보면 용도의 경우는 이제 부동산 매도용은 용도가 있게 됩니다. 용도가 매도용이라는 얘기는 원인이 매매의 경우만 매도용을 요구하는 것이고
매매가 아닌 경우는 매도용일 필요는 없어요. 매도용을 떼게 되면은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등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럼 매도용은 언제만 매도용 가져오라고요? 매매의 경우 매도용을 내는 거예요. 그럼 매도용이 아닌 것들 용도를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자 매도용 매매계약을 통해 집합하려고 인감 떼놓은 게 있는데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버리게 되면 이 인감 술 먹게 되죠. 그 인감이 있어서 요거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저당권 설정할 때 이 인감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입니다. 매도용을 저당권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저당권으로 기재한 인감을 매도용으로 사용할 수는 이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개념이에요. 전세권 등기할 때 매도용을 전세권에 사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전세권이 매도용 될 수는 이건 안 됩니다. 그럼 매도용이 아닌 것끼리 저당권을 전세권에 전세권을 저당권 이건 가능해요. 이게 용도의 뜻이에요. 매도용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는 있고 다른 게 매도용 될 수는 없고 매도용이 아닌 것끼리는 용도가 다르다고 등기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기여하시면 용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인감을 밑에 제출을 요하는 경우에서 오른쪽 박스가 두 개가 나오는데 1번은 누가 등기 의무자? 1번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 등기 신청할 때 여기 1번 조문이에요. 1번 누가 등기 의무자래요? 소유 권자가 등기 의무자. 그럼 1번의 경우는 내는 경우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즉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1번 조문이고 3번 조문은 소유권 이외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나와 있죠. 거기까지 자르고서 3번의 경우는 소유권 이외에 권리자가 의무자의 경우에요. 옛날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해가지고서 유럽인구 한 3분의 1이 다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세요. 역사 시간에. 근데 흑사병이 이 기침으로 퍼졌어요. 기침으로 퍼져가지고서 지금도 서양 애들은 가다가 애취 기침하면은 한마디 하고 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가드 오브 블레스 오브 유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의 과가 있기를 가드 블레스 오브 유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갑니다. 왜 그럴까? 이 흑사병 때문에 다 죽어가지고서 지금도 서양에서 질책이 기침한다 그러면은 마주 오면서 한마디 해요. 가드 블레스 오브 유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갑니다. 신의 과가 있기를 얘네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재채기나 기침에 너무 적응한 거야. 관대 아무래도 애취해야 하는데 서양 애들은 기침하는 거 다리 피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하도 그게 인식이 돼 있으니까 한국 사람은 밥 먹다가 아무도 아취하고 막 하죠. 아우 저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은 좀 뭐랄까 큰 병이 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또 메르스 때문에 난리더라고. 메르스 때문에 기침하면 쳐다보고 쏙 피하더라고. 또 애취하면 다 쳐다봐요. 지하철 안에서 좀 심하게 바뀌었는데 그냥 감기인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볼 때는. 자 어쨌든 1번은 누가 등기의무자가 되고요 소유권자. 3번은 소유권 이외자죠. 요거부터 나누는 겁니다.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의무자가 되는 경우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됩니까 인감을 내야 됩니까? 이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등기필 정보를 내고 인감을 내는 이 문제 발생하는 것인데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면 무조건 이유 없어요. 무조건 등기필 정보도 내는 것이고 인감은 낼 필요 아 낸다. 둘 다 내는 겁니다. 실수할 뻔했네. 자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 정보 인감을 둘 다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등기필 정보 내면 되겠지만 인감은 낼 필요 없다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정보도 내고 인감도 내고 소유권 위에는 뭐만 내면 돼요? 정보만 내면 인감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인감 언제 냈느냐? 3번 맞아 읽어보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명의인이 그럼 등기 의무자일 경우에 등기 필적만 내면 되는데 등기필 정보가 멸실되어서 신청서의 대리인의 확인서면 또는 공증서면 부분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가져와라. 그럼 소유권 이외자의 경우 뭐만 내면 되는데요? 정보만 내면 되는데 정보를 멸실했습니다. 잃어버린 경우는 정보를 가져갈 수 없겠네요.
이때는 대신 내는 것이 대리인의 확인 서면을 가져왔다거나 또는 공증서 부본을 가져오는 경우. 그럼 이 말에 나왔던 내용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됩니다. 이때 인감을 대신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럼 소유권 이외자의 경우 둘 중에 하나만 내면 되겠네요. 정보가 있으면 인감이 필요가 없고 정보를 잃어버리면 인감을 대신 낸다. 그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소유권자 같은 경우 유무자가 되면 정보 인감 둘 다, 소유권자는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는데 실판에서 그럼 이쪽에서 정보를 잃어버린 경우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확인 서면이 있었고 공증이 있었고 직접 출석이 있더라. 오케이? 그럼 세 개의 방법 중에서 확인 서면 공증은 여기 나와 있죠. 확인 서면 공증이 왔다는 얘기는 정보를 잃어버린 거니까 인감을 대신 가름하는데, 그럼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직접 출석했다는 얘기는 등기표 좀 뭐 가져오지 못했다예요. 잃어버렸으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감 낼까 안 낼까? 예, 안 내는 겁니다. 노래를 만들어야 돼 지금부터. 죽겠죠? 나 미안해.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화가 되니까 툭툭툭툭 치고 나가면 특강이 재밌어요. 근데 마지막 한번 확인하면서 놓쳤던 거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이 기초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특강 들으려고 그러면은 탁탁 치는데 팅팅팅팅 나가니까 이게 뭔 말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공부 안 한 대가가 있으니까 떠들자고요. 소유권 같은 게 의무자가 되면 정보도 내고 인감도 내라. 그럼 소유권 이외자의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가져와라요. 오케이? 둘 중에만 가져오되 직접 오는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를 묶어 놓으셔야 돼. 그럼 전세권 같은 게 의무자가 되면 1번, 3번? 3번이죠? 전세권 같은 게 의무자가 되면 등기부 정보만 내면 되고 인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등기부 정보 잃어버린 경우는 인감을 대신 내는데 직접 왔을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이렇게 말을 엮어 놓으셔야 돼.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면 둘 다 소유권 이외는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야 돼. 직접 오는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더래. 말을 만들어 놔야지만 나중에 낑겨 넣어요. 요거 잡았으면은 2번 점은 확인 차원인데, 2번 점은 가등기 말소할 때, 가등기 말소할 때 2번 조문이에요. 근데 이번은 읽어보니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할 때다. 그럼 가등기는 둘로 나눠서 가등기 말소는 2번의 경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가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근데 가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말소할 때가 있고, 예를 들어서 반대로 전세권 이전 가등기를 말소할 때가 있더라. 여긴 어떤 거 가등기래요? 위에 거는 소유권, 요건 전세권이죠. 그럼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여기로 가는 것이고,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는 여기로 내리는 거예요. 저당권 이전 가등기 3번 이해갔어요? 지상권 이전 가등기 3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반 갈리니까 여기는 소유권, 소유권 이외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그럼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 권자가 의무자. 가등기 권자가, 여기는 가등기 권자가 가등기 정보를 내고 인감 또 내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죠. 얘는 원칙은 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정보만 있으면 인감 필요 없는 거예요. 반 갈르면 되겠네. 반 갈라보니까 이쪽은 위에는 어떤 걸 이란 말이 튀어나오고, 여기 소유권이란 말이 나오고, 여기는 소유권 이외가 나오죠. 그럼 소유권이란 말이 나올 당시에는 정보와 인감 둘 다 소유권 이외란 말이 튀어나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잡고 들어가시면 답이 떨어지는 겁니다. 감 잡았어요? 요거 세 개 잡는 게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 기타의 경우 네 가지의 경우는 이제 첫 토지를 하필 등기할 때 요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필 등기 시에는 소유권자들이 인감을 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 분필 등기할 때, 토지를 분필 등기할 당시에도 이 분필되는 토지 사항이 용익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용익권자에게 인감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 두 번째 기타의 경우고, 세 번째 경우는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협의분할할 당시에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다 내는 것이 이게 의무규정이며, 마지막 네 번째 경우는 제3자의 허가나
승낙을 받아든지 신청하는 경우에 허가 받았나 확인을 위해서 인감을 내는 거죠. 제3자 인감인데 이건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 무등록자 등기 신청할 때 누구 동의 받아야 돼요? 법정 대리 동의를 받아야 돼요. 법정 대리에서 인감을 내게 되고 또 임차권 양도와 전대시의 경우는 임차권 양도할 때 무단 양도할 수 없잖아요. 누구 동의 받아야 돼? 임주인이나 임대인,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되죠? 그럼 동의란 말 나오면 따라오는 거예요. 인감이. 또 민법 공부할 때 구분재산권 설정할 때 기존 토지상의 용익권자가 있더라 전원의 동의를 받아와라. 그럼 또 인감부터 처음 받는 겁니다. 민법 공부할 때 동의나 승낙이란 말 나오면 그 동의자 승낙자 인감을 다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묶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이게 기타의 경우입니다. 마지막 차이점은 이제 요 세 가지 차이점이 하나가 밝혀지는데 요 세 가지 차이점은 맨 밑에 보시니까 공정증서란 말이 나온 게 있을 거예요. 등기신청할 때 신청정보가 공정증서 색깔을 파란 게 없나? 여기 있다 여기 차이나게 드려야지. 그럼 공증받은 경우 인감을 내야 됩니까? 이 문제인데 이 세계등기신청할 때 이 세계등기할 때 공증받은 경우도 있고 이 네계등기할 때 공증받은 경우도 있다요. 공증받은 경우 인감을 내야 됩니까? 낼 필요 없습니까? 이 차이점이에요. 이쪽 세계등기는 공증받아도 인감 내야 돼요. 면제가 안 돼요. 근데 이쪽 네 가지는 공증받은 인감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차이점이에요. 그럼 자,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인감 내야 돼요? 내야 되죠? 네, 등기 신청 서류가 공정증서라면 단서가 붙어요. 그럼 인감 그래도 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상속인 인감 다 내야 되죠? 근데 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가 공정증서라면 이 단서 붙은 인감 제출할 필요 없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공정을 받아 인감 면제해 주는 것은 몇 개만 면제해 주느냐? 네 개만 면제해 줍니다. 네 개만. 그래서 밑에 박스 밑에 하얀 칸에 다만 다음에 서면이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인감증명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몇 개 남아 있어요? 네 개 남아 있고 네 가지가 바로 그 위에 기타의 경우예요. 기타 네 가지만큼만은 공증받은 면제가 되고 위에 1번, 2번, 3번은 공증받아도 인감을 내야 됩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제출할 인감에서 밑에 따라보는데 법정 대리가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누구 인감 내느냐? 법정 대리 인감을 내야 하고 법인이나 외국 회사가 등기 신청할 땐 등기소 증명하든 대표자 인감 증명 그 다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는 대표자와 관리인 인감 증명이 이제 세 개 묶어버린 다음에 세 개 묶어버리세요. 묶어버린 다음에 다 법정 대리 거예요. 다 법정 대리라고. 법인의 법정 대리는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대표자와 관리인 다 법정 대리입니다. 묶어놓고 이제 누가 법정 대리인가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네, 넘어가게 되면 이제 또 인감 네 번째 경우는 외국인이 나왔나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은 이제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인감증명법상 인감증명을 낸다거나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 제출을 통해 등기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는 인감증명 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인감 발급받을 수도 있고 외국과 뛰어도 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인감증명 제도가 없죠. 그건 다만 규정 니은번이에요. 다만 본국의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의 한 서명이 본인께 확실하다고 직접 작성했다는 뜻에 본국 미국 들어가서 관공서 증명받아 온다거나 공증받아 와야 됩니다. 근데 밑에 니은번은 지문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서 내는 건 기억과 맞네요. 니은번은 먼저 문제 너무 길어지니까 그 기업권위를 반노시라는 얘기고 제외국민 국적은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 나가 살고 있는 자들 애들 유학 때문에 부모가 따라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나오던데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의사가 부부가 있다가 애 때문에 캐나다로 유학 가서 그 애 엄마까지 따라가서 미국에서 의사 생활하고 있었는데 9년 동안 남편이 여기서 돈을 벌어 보냈대요. 4년인가 5년인가 보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9억 원을 보냈다 하더라고. 의사들이 돈 많이 벌긴 많이 버나 봐요. 그러고서 이제 외국에 갔더니 이제 부부관계 모든 걸 다 거부를 하더래. 거부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남자가 생긴 것 같다라고 하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는데 결국은 소송이 나오기를
양육비로 보낸 거 아니에요? 생활비하고. 그 중에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이 나왔더라고. 그리고 이혼소송 제기해서 결국 이혼하는데, 저기 있지 않나, 옛말에?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농담 삼아서 뭐 접시하고 뭐, 어? 여자는 밖으로 돌리는 거 아니라고? 그런 농담, 저건이 농담 있지 않나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국은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외국 나가 살고 있는 자들이 유학 때문에 따라 나갔다가 국내에 집을 팔아먹을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은 맞지만 외국에 살고 있는 이 국민들은 집 팔을 때 인감을 떼긴 떼야 되는데 현재 주소가 없으니까 어디가 뗄 것이냐. 떼는 방법은 최후 주소지나 본적지예요. 어디라고요? 최후 주소지나 본적지가 인감 발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인감을 내는 것이고 외국에 살고 있다고 제외 공간 확인서나 외국의 인감 증명 써먹을 수 없어요. 한번 나오기를 일본에 거주하는 제외 국민이 등기 신청할 때에는 일본이 발행한 인감 증명서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띵 틀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인감 쓰는 겁니다. 잘못된 게 있으니까 밑에 문제 나올 거예요. 일본의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 증명이 아닌 것은 1번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을 제출한다. 맞았나요? 맞고 두 번째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 인감 증명 낼까 안 낼까? 멸실 등기라는 게 단독 신청할 등기이다 공동 신청할 등기이다. 멸실은 단독 신청할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낼 필요 없는 거예요. 2번이 답이고 여기도 누가 내라 그랬어요? 의무자죠? 의무자라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도 의무자라는 얘기네요. 같이 가는 거예요. 뒤에 두 개 공동 신청원에 의무자가 나오지 단독 신청할 때는 권리자밖에 없잖아요. 그럼 멸실등기라는 얘기는 단독인가요? 그럼 제출할 필요 없어요. 같이 가기 때문에 설명을 같이 드린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뭔 말인지 갔어요? 네, 그래서 같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멸실등기라는 얘기는 단독 공동 단독 제출할 필요 없답니다.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3번의 경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표 정보 대신에 대리인의 확인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가져와라. 맞았나요? 맞고 다음은 혈유분할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내야 되고요. 5번이 등기명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 전후 동일인임이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이라는 말 나와요. 이거는 처음 들어봤죠? 이제 여러분 시험 볼 때 못 보던 지문이 나와요. 시험 볼 때 못 보던 지문이 나오는데 그건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닌데 이게 뭔 말이냐. 우리나라는 이 토속신앙 또는 무당들 또는 그 무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단골래. 단골래. 우리가 단골 단골 하잖아요. 단골이라는 게 잘 가는 무당집이 단골이에요 원래가. 근데 그게 이제 자주 가는 그 단골 단골 해가지고 이제 단골 식당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원래 단골래라는 것은 동네 무당이 잘 가는 무당을 단골래라고 불렀어요 옛날 말로. 몰랐어요? 아 지금 보면 별걸 다 배우고 가네. 자 근데 그 무당하는 말이 이름을 져주면서 얘가 이 이름 가지고는 단명한다 그래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름을 예명을 져줘가지고서 법명이랑 예명 다른 경우 있습니다.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이 있고 커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법명은 홍길동인데 이제 하도 이제 이 홍길동 이름이 별로 안 좋아서 홍두깨로 불렀다고 치자고. 그러니까 모르고 홍두깨로 호적에 입적을 시켜놓은 거예요 대장에 나올 때. 근데 실제 이름 뭐예요? 홍길동 아닌가요? 근데 이름은 다른데 이 사람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라고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보증인에 보증 세워라 해요. 보증인에 보증 세워서 이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옛날에. 바꿔줄 때 이는 이자가 진짜 이름이 저 보증 쓸 때 이 사람이 이제 진짜 보증 썼나 확인을 위해서 그저 인감증명 내게 했어요. 네, 그게 한번 옛날에 대부분 얘기에 있던 게 한번 들고 나왔는데 저 어렵게 하지 마시고 분명 여러분 시험 볼 때도 못 보던 질문 나와요 한두 개. 그건 답은 아니니까 그 피해 가셔야 돼. 보다 못 보던 질문 딱 튀게 되면 이거 못 보던 건데 그럼 그건 답이 아니에요. 다른 거 찍으셔야 돼. 그래 답이 맞게 들어가니까 못 보던 질문 답을 안 만들어요. 왜냐 못 보던 걸 답을 냈다가 15회 골라요.
15회 때 워낙 어렵게는 못 보던 걸 많이 내니까 어렵다고 막 데모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던 거는 그냥 시간 끌으려고 함정으로 나눈 것이고 보던 게 답이다.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쭉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어쨌든 간에 5번은 맞는 말이고 2번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등기 의무자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본에 거주하는 제외 국민이 등기 의무자인 때에는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건 어느 나라가 가져와야 돼요? 우리나라 어디가 떼야 돼요? 최후 주소지나 본적지지. 일본 틀린 말이고요. 인감증명 발행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맞고 3번 법인 또는 외국회사가 등기 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 증명하던 대표자나 관리인이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 맞고요. 4번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 의무자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맞고 5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증여 종류 따지지 않으니까 매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어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각하 사연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가도록 하죠.